안녕하십니까. 이승근의 아트 스토리입니다. 올해도 이제 그 기아프가 시작이 됐습니다. 전년도에 이어서 또 올해도 그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지금 기아프에 그 높아지는 가운데 이 아트페어가 열렸는데요. 올해는 또 어떤 뭐 또 큰 이변이 또 있을지 또 문화계는 또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 뭐 지켜보면서 또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아트페어장을 둘러보겠습니다. 네, 올해 그 2023년도 이제 벌써 그 기아프가 2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330개 정도 갤러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또 아트페어에는 특별전으로 기아프 플러스 또 기아프 하이라이트 또 뉴미디어 아트 부분이 특별전으로 진행되는데요. 지금 기아프 플러스는 그 젊은 그 갤러리들이 신진 작가들을 주로 이제 소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. 또 참여 작가들 중에 20여 명을 선정해서 작품을 소개하고 또 창작 지원금도 제공하는 부분이 기아프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. 네, 이번 그 기아프 2023년도를 또 겨냥해서 화랑가 협회 황달성 회장님은 기아프 서울은 한국의 재능 있는 작가와 갤러리들을 국제 무대에 보다 널리 알린다는 그런 계획하에 진행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따라 보다 역동적이고 또 역동적인 어떤 작품 세계 또 작가들의 세계가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. 이번 기아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위층에 지금 프리즈 아트페어와 함께 진행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오픈도 뭐 프리즈 아트페어하고 기아프가 지금 동시에 진행됐는데 지금 그 기아프 같은 경우는 대략 330개 정도의 갤러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프리즈 같은 경우에도 30개 국가에 120개 정도의 갤러리들 참가하고 있는데 대략 한 프리즈와 기아프가 합친다면 한 450여 개의 갤러리들이 참석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우리 관람객이라든가 또 여러 또 컬렉션들 또 갤러리스트들께서는 정말 그 세계적인 어떤 문화와 또 갤러리들이 직결되어 있는 그 장황의 어떤 그런 모습을 또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상당히 많은 갤러리들 직결되어 있는 많지 다양한 그림들이 많이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. 아마 요번 그 기아프에서 우리 한국 화단에서도 눈여겨보거나 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 한국 작가들이 지금 세계 컬렉션들이 많이 와 있는 프리즈 아트페어 진행되는 동안에 세계적인 어떤 또 작품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관심을 끌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또 촉각이 이제 또 곤두세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행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그 제 뒤에는 그 크리스티나 로버츠 갤러리에서 로이 리텐슈타인의 그 파라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. 아마 국내에도 뭐 리텐슈타인의 작품이 좀 들어와 있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품을 좀 쉽게 볼 수 있겠죠. 이번 그 페어에서 그러면서 해외 갤러리들도 이번 기아프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의 주요 몇 군데 갤러리들이 참여하고 있으면서 또 대표 작가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조연화랑에서는 수채 작가 이배 선생님의 작품이 나와 있고요. 또 표갤러리에서는 백남준, 김창렬, 곽훈 작가님의 이제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PKM 갤러리에서는 한국 기아추상의 선구자 서승원 선생님의 작품이 나와 있고요. 또 BHAK는 단색화의 거장 윤영근, 리안 갤러리는 이건영, 또 박여숙 화랑은 박서보 선생님의 1990년대 작품 묘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또 독일의 D 갤러리는 오토마티즘 기법을 사용한 초현실주의 작가 안드레 마손,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존 갤러리는 영국의 그 신예 세바스찬 쇼케톤의 작품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. 미세스는 요즘 뉴욕 미술계가 주목하는 타피리스트 작가 오남 브레엠 스넬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네,
그 한국에도 뭐 상당히 이제 많은 갤러리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외국 갤러리도 참여했는데, 우리 관람자들은 뭐 현장에 나와 보시면은 이제 한국 그림들과 또 외국의 현대 미술들이 이제 잘 융합되어 있고 섞여서 이제 그런 그 그림의 이제 전시 장면도 이제 보실 텐데 아마 어느 것이 한국 그림이고 어느 게 서구 그림인지 쉽게 분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현대 미술이라는 자체가 서로 문화간 교류라든가 문화간 공감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융합돼서 동서양의 구분이 아마 없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오늘 그 키아프가 2023년도 키아프가 이제 진행됐고, 또 작년도에 키아프가 되면서 프리자트 페어가 이렇게 왔거든요. 그리고 프리자트 페어하고 이제 우리 키아프가 동시에 진행돼서 아마 관심이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. 작년보다. 네. 막 이렇게 그림 감상 나오신 것 같은데,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 3학년 다니고 있는 박세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다니고 있는 조서정입니다. 네. 오늘 그림 그 나와서 현장에 보니까 좀 감상평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. 네. 카메라 좀 보시면. 저는 평소에도 많이 전시 보러 다니려고 하는 편인데요. 네, 워낙 보던 거 위주로만 보게 되니까 그렇죠. 확실히 이런 대형 페어에 오게 되면 이렇게 저의 취향과 외적으로 더 많이 관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. 확실히 넓어지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시야도 넓어지고. 네. 지금 어디 도예라 그랬나요? 네네. 이제 도예 쪽도 되게 많이 갤러리마다 소유하고 계신 네. 작품이 많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작품도 볼 수 있고. 아, 그랬어요. 네, 또 평면 작업도 저는 이제 입체 쪽이라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럼 우리 그 키아프가 지금 우리 이제 여러 분야가 이제 한류가 있지만 미술 한류가 늦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키아프의 바라는 그러니까 특히 또 한국 미술계의 바라는 그런 염원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소감 좀 잠깐만. 키아프의 앞날 미래. 키아프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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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한 5년 후에 제 작업도 좀. 아 네. 자 그럼 5년 후에 파이팅. 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여기는 그. 강남아트 인스타그램 이벤트장인데요. 요 기아부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지만 이런 이벤트 행사도 지금 있습니다. 네, 잠깐 담당자분에게 어떤 이벤트 좀 물어보겠습니다. 네, 이 이벤트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쪽에 나오시고 카메라 좀 보지. 이벤트장. 아, 저 이벤트는 강남구청에서 김우영 작가님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오픈한 이벤트고요. 네. 저 이벤트 인스타그램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가방이랑 물도 같이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아, 이거 선물 막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. 맞아요. 되게 인기 많이 네. 많이들 참여해주셔가지고 또 되게 좋은 호응 받고 있고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선물 받은 분들은 또 아트페어에 왔는데 우리 키아프에 왔는데 또 좋은 또 추억이 되고 마음도 또 기쁜 부분도 있겠습니다. 그럼요. 가방도 너무 예뻐서 받아가시는 네.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지금 그 우리 방송은 이제 선화호랑에 나와 있는데요. 관장님 나오셨죠? 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이번 키아프에 나와 있는 작가들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에 선생님들 나오신 면면을 네. 보면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군들이세요. 소위 말해서 원로 작가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청년 작가 선생님들도 계시고 원로 작가로는 이제 최근에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시작하신 김구림 작가님 또 그야말로 한국의 대표적인 아방가르드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시고요. 그리고 곽훈 선생님이 오른쪽에 있는 곽훈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참여했던 작가님이신데 이 작가님의 겁 시리즈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1990년도 작품들이 있고
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한국 채색화에 대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채색화 전 작가로 이숙자 선생님. 보리도 나와 있어요. 네, 보리, 네. 그 보리 작업을 하시는 네. 분이시죠. 그래서 채색화 작가, 청경자 선생님을 잇는 그야말로 살아계신 전설 같은 분이시죠. 네. 채색화 이수자 선생님과 또 그 옆에는 이영지 작가, 젊은 작가시죠. 그리고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네, 이영지 쌤이 계시고, 그 옆으로는 또, 그 옆쪽에 강유진 선생님,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작업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한 화면에, 그래서 굉장히 그 동시대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작업하시는 강유진 선생님, 또 바로 보이는 데는 우리 이만나 작가님, 이번에 키아프 하이라이트에 선정이 되신 그 분 중에 한 분이세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작가. 뒤쪽에 보면 송지연 작가님, 또 그 뒤에 박현웅 작가님, 요 앞에는 프랑스에서 지금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작업 활동하고 계시는 모준석 작가까지 이렇게 좀 여러 분들을 지금 저희가 모시고, 뒤쪽에 보면 최은미 작가님까지 이렇게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기아프는 9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. 토요일 또 일요일 이렇게 해서 일요일 날까지 진행되는데, 아마 우리 그 미술 애호가 선생님들 또 애호가들 분들께서 좀 서둘러서 일요일까지만 나오신다면은 우리 한국 미술에 정말 큰 그 행사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 충분히 보실 수 있고 또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. 또 그러면서 위에서는 지금 그 프리즈 아트 페어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기아프와 프리즈가 분위기가 또 같이 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외국에 많은 또 갤러리들도 기아프에 나와 있고 많은 작가들 볼 수 있는 또 좋은 시간, 또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이번에는 그 갤러리 그림손에 나와 있는데요. 우리 관장님이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인사 좀 하시고 이번에 그 참여 작가들 간략하게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네. 안녕하세요. 갤러리 그림손입니다. 저는 갤러리 그림손 관장 심선영입니다. 저희는 이번 키아프에 5명의 작가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4명의 한국 작가 김명관, 김종수, 최성필, 임창민 작가와 외국 작가 고슈가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네. 네, 관장님, 그 이번 그 기아프에 우리 그림손에서 이제 여러 작가들 참여한 거 이렇게 안내해 주셨고요. 또 소개해 주셨고요. 네. 근데 마침 그 뒤에 멋진 그림이 있어요. 네. 우리 영화에서나 본 듯한 네. 정말 좀 멋진 그림인데 요거 좀 소개받고 좀 가고 싶네요. 네. 자. 네, 이번에 참여한 김병관 작가님 작품은 원더우먼인데요. 작가님은 원래 우리가 친숙한 매스미디어, 대중매체에 대한 이미지를 작업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영화, 그리고 카툰, 그리고 명화 시리즈를 작업하는데 이번에 원더우먼은 영화잖아요. 그 영화의 한 부분을 작가가 자신만의 기법과 연출을 해서 표현한 것입니다. 네.